된장찌개랑 밥을 주시더라고. 근데 그게 또 된장찌개랑 밥을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라 약간 된장국밥처럼 주셔. 그냥 아예 밥을 넣어서. 아, 그거 맛있겠네. 되게 나는 그게 더 입맛에 잘 맞아서. 일단 저는 한국에 가면 스시 오마카세를 가보려고. 내가 순수 추천해 줄게. 나 가는 데인데 그걸 왜 말해? 아니 한국 가면 방어 먹어야 해, 방어. 아, 저희 아버지가 방어 가게 하시잖아요. 맞아, 저번에 그리고 보여줬어. 맞네, 맞네. 우리 아빠 있는 데로 와. 가야겠다. 우리 내가 사줄게. 방어. 친구들 다될것 같아요. 아, 그건 곤란한데. 방어 좋아하는 친구들 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근데 방어는 진짜 아니, 어차피 먹어야 돼. 아버님 매출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 민규 형이 사준다니까. 민규 형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매출이 올라가긴 하는데 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긴 하죠. 저희한테 그런 거 못 해줄게요. 아니, 너한테는 해줄 수 있지. 근데 너 친구분들은 어차피 그 돈은 이제 아버님의 매출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 아빠 매출이지만 내 매출은 아니야. 너무 그러겠나? 참 현실적이야. 지금 참. 어디 있어요? 네? 지역이 어디죠? 그 광명이요. 광명. 광명. 이렇게 광명 사거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니야, 광명은 커요, 형. 광명인데. 광명이 경기도죠? 경기도. 나 서울 잘 몰라. 경기도죠. 경기도니까 서울이 아니야? 부천. 경기도죠, 말로. 네, 경기도를 더 모르지. 그치. 지방에서 왔으니까. 부천인가 부평 쪽이다. 그 부천이랑 부평도 다른데. 부평은 인천이지. 아, 거의 다 그 지하철역 이름 생각이 안 나. 광명은 있고 광명 옆에 지하철역 있어. 난 서울 사람들이 다 신기한 게 그거. 그 지하철 노선도 다 외우고 있는 거. 나는 그래서 뭐 어떻게 다 외우냐고. 그 막 그런 게임도 있어. 그러니까 막 그래 막 그런 거. 7호선, 4호선 이런 거. 아,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0살 될 때까지 저는 지방을 안 가봤어요, 많이. 아, 그럴 수 있지. 아, 그럴 진짜는 저희 부모님도 아버지고 하니까 지방 갈 일이 없잖아. 그냥 생각에, 왜냐면 나 서울에서만 살았으니까, 경기도 서울만 살았으니까. 그 지방에 다 그거 있는 줄 알았어. 그 지하철역. 아, 근데 이게 커튼을 열면 비칠걸? 아니, 피자. 끊겨져 있어. 굉장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나는 그 노선이 별로 없잖아 지방에. 나는 서울이랑 똑같이 다 있는 줄 알았어. 아, 그럴 수 이런 거 합당한 생각이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많이 안 가봤으니까. 아, 나 아예 안 가봤어 지방을.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근데 나도 지방에서 지하철 타본 적 없더라. 지방이 그러겠지. 우리 한국 서울처럼 그렇게 노선도 많이 없대. 아, 그것도 몰랐어. 타본 적이 없어. 나 지하철을? 그러니까 그 지방의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어. 아, 맞네. 여기도 거기 너무 버스만 있고. 나는 지금까지 가본 데가 진짜 좀 약간 진득하게 가본 데가 부산, 그다음에 서울 끝, 남해. 아, 근데 나 남해는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해. 왜냐면 아, 너 안 가봤지? 그때 나는 사촌 누나 결혼식 때문에 형들이 남해로 갔었거든. 그러니까 갔어야 되는데. 아, 너 안 가봤구나. 진짜 그 바나나 버스 타가지고 그냥 남해. 그래야지 그냥. 네, 남해는 진짜 뭐라고 해야지, 힐링하기 좋은 곳이야. 난 힐링하려고. 와, 난 그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몰랐어. 낭만이 아, 레전드긴 해. 가보고 싶긴 해. 나는 낭만이 있어. 거리가 좀 있으니까. 그치, 사실 거리도 조금 레전드긴 해. 근데 진짜 뭐 가족이랑 가려면 사실 그냥 뭐 어떻게든 가려면 가긴 하는데. 왜냐면 사실 나는 여행을 가게 되면 좀 계획을 세워서 가는 편은 아니어서. 너 J야? 아, B야? 어, 그래서 나 이번에 그 이 ISFP인가? 어, 맞아. 그래서 나 이번에 제주도 갈 때도 우리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아, 도착을 했어. 제주도에 도착을 일단 가기로 했으니까 도착을 했다. 근데 다 피야. 네 명 다 피야. 같이 간 네 명이 다 피야. 아, 그것도 골때리네. 차를 렌트를 했어. 탔잖아? 우리 내비도 안 찍고 그냥 엑셀이 밟히는 대로 간 거야. 낭만이네. 그냥 진짜로 그냥 신호 보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느덧 딱 도착을 했다? 여기 주차하자. 주차를 했는데 동문시장이네? 동문시장?
동문시장에서 그래서 동문시장에서 이렇게 한번 돌아다녀 볼까 이렇게 딱 걷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네 명이서 가위바위보 진 사람 우리가 여기서 옷 사준 걸로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니기 이렇게 안 되면 지금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 그 옷을 맞춰주고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골목을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국밥집이 있는 거야.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진 사람의 옷을 입어? 이득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되게 시장에서 좀 유쾌하게 옷을 입었지. 그런 거지. 몸빼바지에 뭐 몸빼바지에 이런 거. 이런 느낌으로. 그래가 감귤 모자를 쓰고 막 했거든. 그런 친구 있는 거 진짜. 그래갖고 딱 했는데 우리가 발길 닿은 곳에 어떤 국밥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점심 안 먹고 국밥집 딱 들어갔다. 아 맛있겠다 국밥. 국밥집이야? 들어가서 내가 먹었거든. 어. 내가 인생 먹은 국밥집 중에 제일 맛있었어. 아 그래서 나중에 제주도 오면 거기 다시 꼭 갈 거야. 이름까지 기억해놨어 지금. 낭만이지. 그래갖고 그렇게 하고 그냥 뭐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소를 갔다? 숙소를 갔는데 우리가 독채를 빌렸는데 독채 3층에 노래방이 있어. 노래방이 또 있어? 어 노래방까지 있어. 또 한 곡 뽑았겠네 또. 그래갖고 거기서 또 노래 이름 부르다가 다금바리를 먹으러 갔기로 했어. 갑자기 다금바리를 먹어? 와 뭐 너희들 즉석으로 그냥 한 거야 그냥? 어 그냥 와 다금바리 오랜만에 들어. 다금바리 와. 근데 다금바리는 서울에서 예약을 하고 왔지. 아 그래? 다금바리는 서울에서 예약을 하고 그럼 자, 맛있겠다. 나 좀 배고파 죽겠다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이건 또 먹으면 아깝지. 아직 밥 안 왔잖아. 곧 올 걸 이제 시켜 주. 오면 와. 오면 가. 야, 다금바리 맛있냐? 나 안 먹었어. 그 이게 또 내가 회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회를 좀 얘기하자면 다금바리 되게 맛있어. 근데 약간 식감을 좋아서 회를 드시는 분들은 사실 도미를 추천을 드려. 꼬들꼬들해서 줄돔, 감성돔 이런 거를 추천을 드려. 감성이나. 근데 사실 그 감성돔의 감성을 따와서 정말 회에 대한 감성으로 먹고 싶으시다. 그리고 회를 정말 진정한 맛을 아시는 분들이다 하면 다금바리 추천드리고. 근데 나는 회는 식감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치, 나도 그런 분들은 좋아해. 사실 나는 그 도미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좀 기름진 걸 좋아하신다면 참치로 가는 거고. 난 참치는 안 맞아. 참치 안 맞아? 그리고 사실 그냥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나는 사실 광어도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광어도 괜찮지. 이게 제일 많이 접해. 광어, 우럭, 뭐 숭어. 네, 너무 많이 먹었지. 나 지느러미가 맛있어. 와, 아 이거 맞다. 그리고 잡내 이거 해. 지느러미는 근데 진짜 맛있긴 해. 그 꼬들꼬들한 식감이 진짜 맛있긴 해. 말이 안 나와.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래갖고 그 다음 날에 일어났다 일단 밥 먹으러 가자 했어. 근데 제주도 갔으면 뭘 먹어야 돼? 그 통갈치구이를 먹어야 되잖아. 갈치조림이랑. 제주도에만 있는 소스 이름 뭐였지? 한라산. 그래서 어쨌든 한라산. 그 안 먹어봤어 한 번. 그 통갈치구이랑 갈치조림 있잖아. 그걸 먹어야 되잖아. 근데 그 제주도에서 날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갈치를? 아니. 아유, 갈치구이가 있어. 구이로. 이따만 그, 이 발라주는 거 뭔지 알지 그거?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딱 맛집을 찾았다? 여기로 가자 하고 가는 중에 진짜 우리 숙소에서 나와서 직진해서 좌회전 했는데 어? 저기 뭐야? 저기도 갈치 파는데? 그냥 절로 가자 그래서 갔다? 진짜 많이 팔아. 갔다? 그러니까 진짜 숙소에서 한 500m 거리? 갔다? 거기가 또 이제 모든 사람 제주도 사람들이 인정한 맛집이었더라고. 아 그래? 야 그래갖고 거기서 딱 먹고 이제 뭔가 이렇게 있으니까 괜히 뭔가 술 한잔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라면까지 있으니까 딱 약간 뭔가 술 한잔 걸친 느낌. 와 나는 아 갑자기 생각나는 고등어 회가 나 아직 안 먹어봤다. 나는 한 번도 안 먹었어. 그거는 진짜 바로 있을 때 바로 먹어야 된다며? 아 근데 나온다며 스시 오마카세 시키면 나온대. 어 나와. 나 그래. 난 아직까지는 나온 적은 가고 싶어. 근데 그게 그래. 형이 그걸 알아보고 가야 될 거야. 알아보고 가야 돼. 그게 다 다를 걸? 아 그래. 오마카세 하는 데 있을까? 너 먹어봤어 고등어회? 먹어봤지. 어때? 고등어회 같은 느낌도 약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비교를 해줘. 나 너무 궁금한데 먹어볼 수가 없어. 내가 먹어봤을 때 형이 회의 종류별로 많이 먹어봤어. 나 많이 먹어보긴 했지. 나 아버지가 횟집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실 고등어회 맛에 그 약간 담백함이 있어. 그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 하면 사실 고등어회나 광어회나 무슨 회나 다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건 그럴 수 있지. 그치. 근데 사실 그 오마카세 갈 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없는 데가 많을 거야 아마 지금 고등어회가.
언제가 철이지 고등어가? 아 맞다. 나는 이런 이 경험도 했다. 제주도에서 마지막 날에 2시 비행기로 서울 오는 거였거든. 2시? 오후 2시 비행기로 서울 오는 거였거든. 그 짐 다 싸고 딱 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바다 낚시가 하고 싶대.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를 저녁 8시로 미루고 바다 낚시하러 가자. 바다 낚시하러 가서 재밌게 살아. 쥐치를 한 우리 한 25마리, 30마리 잡아가지고 바로 넣었어? 바로 헤쳐 먹었어? 그거를 몇 마리 드리고 몇 마리 우리가 챙길 거 챙겨서 바로 옆에 있는 횟집 가가지고 매운탕, 구이, 회 다 해가지고 먹고 오랜만이다. 비행기 타고 서울 올라왔어. 나 아직도 모르는 게 내가 그래도 좀 남해 살았잖아. 남해 살았는데 이제 배 타고 나갈 거 아니야. 타고 나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 잡아서 다음 회 쳐먹어. 아 그건 아니야. 그게 횟집에 들고 있어. 왔어야 됐어. 아 뭔지 알아. 나도 아버지 따라서 배 타고 나가면 회 처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그게 낭만이 있어. 그게 진짜로 진짜 맛있어. 어 근데 라면 끓여 먹고. 어 낚시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재밌어. 그 은근 막 지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다도 떨다가 막 금방 잡혀가지고 막. 아 난 이번에 처음 해봤거든. 아 그래? 이번에 처음 해봤어. 수다 뭐 어려울 텐데 근데 낚시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 그 따른다고 하더라고. 있어. 그래갖고 내가 제일 많이 잡았어. 아 그래? 초심자의 운이 있긴 해? 이게 낚시가 잘 잡힐 땐 진짜 재밌는데 안 잡힐 때가 진짜 힘들고. 그 쥐치가 쥐치가 좀 생소하잖아. 그지. 쥐치가 그 쥐포 쥐포 만들 때 쓴 거야? 쥐치가 그 쥐포 쥐포 만들 때 쓴 거야? 취소하네 그거를. 그래서 만지잖아? 표면? 귀여운 거죠. 이게 피자 한 잔 먹을까? 아 근데 이게 나도 올려했는데 먹기 좀 힘든데? 야 채소가 너무 많아. 피자 한 잔 먹을까? 엄마 식사하셨나 보다. 어머니? 문자. 그러면 그 형들은 좀 나처럼 이런 여행 스토리 같은 거 있어? 나? 가족 여행이든 친구들끼리 여행이든. 나는 아직까지도 못 있는 게 내가 일본 여행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그러니까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친 내가 진짜 친하게 지낸 형 두 명이 있었단 말이야.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그 형들의 이제 누나랑 이제 동생이랑 같이 그 학생들만 그 딱 가이드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여행을 떠났는데 후쿠오카였는데 난 아직도 그 감성을 못 잊어. 나도 중학교 때 가족여행을 후쿠오카 갔는데 후쿠오카 가서 나 아직도 못 잊은 게 어떤 되게 막 번화가는 아니었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슈크림빵이 되게 유명하대. 근데 슈크림빵이 진짜 맛있는 거야. 태어나서 먹은 거 제일 맛있는 거야. 제일 맛있고 깜짝 놀랐던 게 그 호텔에 그 온천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내가 어린 마음에 약간 그렇게 기억하고 싶어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밤이 되니까 탕들이 다 야광색으로 빛이야. 탕들이 다 야광색이야. 막 초록색, 주황색, 막 보라색 이렇게 형광색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 아직도 그게 참 신기해. 아, 내추럴은 아닌가 보네. 모르겠어. 내가 그때 난 사실 부모님이 그냥 해주신 거니까 그냥 갔는데 그게 낭만이 느낌 있지. 내가 그래서 되게 와, 나 가고 싶다. 여행 가는 거. 나 일본 하니까 썰이 있어. 어떤 거? 내가 진짜 나쁜 놈인 썰인데. 너는 나쁜 놈이야? 아, 근데 고등학교 때 형 땡 친구가 있잖아. 알제 지나 일반 친구 형땡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월평이 끝나고 그때 3일인가 4일 정도 처음으로 휴가를 준다고 해서 그 친구랑 일본 여행 휴가 받았을 때? 일본 여행을 아 들었다. 네,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 여행을 가려고 잡았어요. 안 갔지 않아 근데? 아 기다려봐. 알았어. 잡았어요. 예약까지 다 했어요. 왜냐면 월평 보고 그 다음 바로 휴일이니까.
일본을 저 난생 처음으로 현 그 이제 현실 친구 현땡 친구랑 잡았지. 그 월평을 이틀 남기고 월평에 밀린 겨. 아 그 이틀인가? 며칠로 밀렸어요. 아, 밀렸어. 그러니까 일본 못 가잖아. 못 가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랑 태어나서 여행 처음 가보는 거였거든. 우리 둘 다. 근데 이제 취소도 못 하는 거지. 그지. 시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취소 안 되지. 취소도 못 하고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제 혼자 갈래. 안 갈래? 안 갈래. 이제 돈은 날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걔가 혼자 갔어. 아 그럼 혼자 가야지. 혼자 갔어. 그래서 나 월평 끝나고 걔가 전화를 했지. PS2로 전화해서 이제 살짝 되게 그래도 나 행복해 이러는데 이제 걔 우리는 일본 말을 아예 못하잖아. 그때는 일본어를 아예 못해. 걔가 그때가 3박 4일인데 진짜 미안한 게 롯데리아만 있더라고. 밥을 먹으러. 그러니까 일본에 그 맛있는 맛집을 못 가고 그 롯데리아만 간 거지. 아 이해는 간다. 근데 그때가 되게 신기했던 게가 내가 미안하면서 재밌었던 게 그 일본에서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그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아 그래? 일본에서 그런 게 있었나 봐. 그거 아, 보면서 그때는, 신기해하는 거야.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난 그때 여행 못 가서 지금까지도 여행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나 밥 언제 와요? 여행 그냥 친한 사람들이랑 그냥 막 1박 2일까지는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당일로 갔다 오는 정도. 요새 본 드라마나 그런 거 있냐? 드라마? 한승연이 보냈는데? 나 안 봐. 안 보냐? 왜 그 한승연이 때가야. 나는 막 사람들 얘기하는 그 뭔지 몰라. 그 이름 그래? 그걸 몰라. 나도 맨 처음에 한승연 애를 안 봤어. 안 봤는데 막 뜨는 거야 자꾸 막 클립으로 막 뜨는데 되게 아니 뭔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맨 처음 스태프분들한테 물어봐서 한승연이 보세요 하니까 이제 보신다는 거야. 그래서 아 되게 재밌다고 요즘 이거 보는 걸 산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이게. 아나 보면 종원 좋아할 거야. 내 나랑 똑같은 사람. 민기 나와. 민기 이게, 나와. 나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승치했어. 어? 뭐야? 내 나랑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있죠. 똑같은 사람. 민기 나와. 민기 이게, 나와. 나도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 승치했어. 어? 뭐야? 내 나랑 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를 둘이 똑같이 나오지 이름 똑같아. 아 그분도 나와. 맞지. 오. 이름이 똑같은 거야. 너 그걸 몰랐다는 거? 현땡이 현규. 현규란 친구야. 이름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민기 막 뭐 이렇게 현규 막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좋은 얘기들이 아닌 거지. 근데 이제 나갔잖아. 그지. 본 상황이지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면 아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그래서 나 알게 됐어. 근데 종호는 좀 과몰입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근데 그런 연애 프로그램을 본 게 뭐 하트 시그널 봤어? 하트 시그널 말고는 없어. 하트 시그널 재밌었어? 재밌게 그러면 봤어. 재밌을 거야. 하트 시그널 내가 재밌게 본 게 2였나 1였나 나는 하트 시그널을 맨 처음에 그 나 그분 나오는 걸 봤거든. 아 그 셰프님. 나는 그 재호 형 나오는 아, 그거지. 나도 그거를 보고 재밌어서 그 원 쓰리를 다 봤었어. 나도 그거 보고 재밌어가지고 내가 그런 거 약간 좋아하나 봐. 약간 그런 거. 약간 내가 그 로맨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아, 나 클립으로만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 근데 그게 소재가 안 재밌을 수가 없는 소재인데. 그러니까. 아니 막 전날까지는 막 좋아 죽고 못 살더니 밤에 막 다른 사람한테 카톡 보내고 막 문자 보내고. 나 그런 거 이해 못해 진짜. 나 왜 그러니까 그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둘이 사귀었는데 헤어졌어. 아,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둘이 헤어졌는데 너랑 다시 만나는 이런 거 아니야? 야 나는 와 그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 같은데. 근데 아니 말이 안 되는 프로그램 아니면 근데 난 조금 힘들긴 해.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ATG 내에서도 환승연 하잖아요. 왜요? 갑자기 산이 형이랑 우영 형이랑 길길 하면서 붙어 있다가 우영이 갑자기 산영 저리 가라고 그러고 홍준이 형 옆에 가 있다가 아 죄송한데 근데 저는 그냥 별 신경 안 써요. 가면은 가 근데 어차피 돌아와.
돌아와. 어 그래. 와. 난 여상이랑 요즘 너무 환생해서 짚고 있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민기 형은 윤호 형이랑 조이가 있다. 여상이 세상 귀여워. 갑자기 민기 형이 세상 무해. 어떤 거에 번듯한 거 있으면 다른 멤버한테 가서 또 다시 이러고 있다가 ATG판 환생 연애도 형 진짜 진행 중인 거 같은데 나한테는. 뭐 연애는 아니지만 오 되게 재밌다. 요즘 그런 거지. 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뭐 그런 게 재밌긴 하지. 사실 그런 게 봤을 때 되게 재밌긴 하지. 삼자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생각해. 그 나한테 상황을 줘봐. 나는 안 본 사람 입장에서 내 입장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내가 너 여자친구야. 근데 우린 헤어졌어.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났어? 나도 근데 정확히 안 봐서 모르는데 사실 이거야. 형이 상황을 줘봐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대충 전제가 뭐냐면 연애를 좀 한 커플들이 헤어졌지. 헤어져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동의를 구하고 이번 프로그램 나가보자 해서 이런 커플들이 한 4-5 그룹들이 한 집에 모여 살아. 근데 한 집에? 어 한 집에 모여 살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거나. 근데 그 네 커플은 다 헤어진 커플들이야? 다 헤어졌지. 오. 사귀고 있는 커플이 없어. 그냥 헤어졌는데. 아니, 헤어졌는데 왜 다시 만나서 왜 가?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돼. 그냥 뭐 소년 소년 차이라서 사실 뭐 뭐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지만 잘못된 거 아니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뭐 가서 이제 뭐 서로 뭐 막 더 사실 그거지. 이제 난 이 사람이랑 이제 미련이 없어. 미련이 없으니 이제 그 나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갔어. 나갔는데 만약에 A 커플, B 커플, C 커플, D 커플이 있어. 근데 A 커플에 있는 여자와 C 커플에 있는 남자가 만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지. 만날 수. 근데 막 그게 연애는 안 돼. 아 근데 그러니까 연애는 아닌데. 호감만 가질 수 있지. 그렇게 계속 서로 데이트하고 있는 와중에 A 커플이 남자와 C 커플의 여자는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럴 수 있지. 오야 이거. 되게 힘들지. 진짜 근데, 자극적인 거지. 근데 사실 흥미진진한데? 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사실 본인들의 옛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그림도 있을 거고 분명히. 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분명히 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은 사실 몇 년 동안 붙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지. 왜냐면은 괜히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결론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약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취지가 있어요. 다양한 거구나. 이게 취지가 엄청 다른 거지 이건.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만나면 되는 거고. 존중은 해. 뭐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 생각이 다 있으니까. 근데 나는 넌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지. 그런 심한 자극을 찾으면 결국엔 돌아와도 더 심한 자극을 찾을 수밖에 없다. 약간 내가 이런 상황도 비슷한 거 아니야? 어쨌든 우리랑 ATV분들이랑 만난 지 4년이 됐잖아. 4년이 됐는데 어쩌다가 ATV분들 중에 어떤 누군가의 관심을 가서 잠깐 갔어. 가서 이렇게 꽁냥꽁냥 했어. 꽁냥꽁냥 했는데 아 근데 나 ATV구나 하고 다시 ATV로 돌아오는 것과 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얘보다 심한 적은 없지. 왜? 아이돌 중에 이렇게 하는 친구는 별로 없으니까. 나는 유유무이하다 생각해. 그게 장점이야? 난 일단 너 걸 못 봐. 그래? 아 그 멋있다 소리야. 아, 어떤 거? 얘 무대. 아 무대. 자극적이잖아. 나는 팬분들이 다른 분들의 무대를 보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어. 근데